보석의 필요성이 소멸하면 보석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상식이니까요.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 신병 치료를 이유로 해서 보석 중인데 거주지 제한,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뭐 보석의 필요성이 소멸했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것 같고 또 보석 조건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 취소가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최덕대 횡령 배임을 저지르고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이제 재판이 완성되어 있는데 7년째 보석 중인 이런 사안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것도 유전 무죄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결국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특권계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건 재벌입니다. 웬만해서는 기소도 잘 안되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잘 받지 않고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풀어주고 중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보석으로 자유롭게 살고 보석 취소 조건이 보석 조건을 안 지키고 보석의 필요성이 소멸해도 다시 구속되지 않는, 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권 계급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정의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또 공정하게 보여야 됩니다. 과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재벌 회장이 범죄를 저지르고 7년째 병보석 중이고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보석의 필요성이 소멸했음이 명백하게 이렇게 보이는데도 여전히 보석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치고 다닌다면 이런 재판은 공정하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정의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입니다. 재벌 회장이 일하는 이유로 이렇게 오랫동안 보석 조건도 지키지 않으면서 병보석으로 활개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즉각 이호진 회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수감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